이엘리야십니다. 오늘 순백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네요. 역시나 이엘리야씨 왼쪽부터 이제 다가와 주시고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가와 주시죠. 기자 생활을 하던 중 일련의 사건을 겪고 폐준의 번으로 보좌진에 합류했지만 이제는 신념을 위해 일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정면도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죠. 끊임없는 작품 활동을 통해 맹활약 중인 우리 이엘리야 씨의 새로운 활약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이엘리야 씨 역할 무척 유능하고 지적인 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적인 모습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지적인 포즈 뭐 있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오른쪽도 예. 왼쪽도 한번 예. 왼쪽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반대쪽도 한번 네. 지적인 모습 기대 많이 해주시죠. 우리 윤혜원 역할의 이예리아 씨였습니다. 무대 안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김동준 씨는 우리 이예리아 씨입니다. 오늘은 순백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주셨네요. 역시나 이예리아 씨 왼쪽부터 이제 바라봐주시고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바라봐주시죠. 기자 생활을 하던 중 일련의 사건을 겪고 태준의 번으로 보좌진에 합류했지만 이제는 신념을 위해 일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정면도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죠. 끊임없는 작품 활동을 통해 맹활약 중인 우리 이엘리야 씨의 새로운 활약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이엘리야 씨 역할 무척 유능하고 지적인 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적인 모습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지적인 포즈 뭐 있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오른쪽도 예. 왼쪽도 한번 예. 왼쪽도 한번 예. 좋습니다. 오늘 반대쪽도 한번 네. 진정인 모습 기대 많이 해주시죠. 우리 윤혜원 역할의 이예리아 씨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